레인보우 하프의 노래.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 시크릿 플라워. 기뻐할 사이도 없이 요정들의 힘을 빼앗기 위해 무차별 공격하는 포이즌과 대결하기 위해 동화 나라로 향합니다. 그러나 포이즌에게 붙잡힌 레이즈를 구하기 위해 공격을 거두는 시크릿 플라워. 이대로 레이즈를 잃고 마는 걸까요? 이걸로는 부족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해. 그래, 한꺼번에. 바로 그거야. 한꺼번에 빼앗는 거야. 내게 남은 모든 힘을 다 빼앗아 가도 하모니 스톤은 절대 마녀의 것이 될 수 없어. 날 다시 동화 나라로 보내줘. 어차피 하모니 스톤은 네 것이 될 수 없어. 걱정 마. 곧 동화 나라로 보내줄게. 아브라카다브라! 얼마나 잘하던지. 요정들이 코빼기도 안 비치네. 포이즌, 너 정말. 어머, 왜? 두 번 다시 동화 나라를 넘어지 못하게 혼내주겠어.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뭐야? 겨우 이 정도야? 레이지는? 레이지를 어떻게 한 거야? 알고 싶어? 친구들이 더 다치기 전에 레인보우 하프나 순순히 내놓으시지. 어림없어! 어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애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모니 스톤을 당할 순 없을걸? 넌 실패했어. 동화나라 요정들은 모두 사라졌고 네 옆에 있는 건 연약한 인간들 뿐이야. 너희는 이제 끝이라고! 그렇지 않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이린? 내가 준 드럼스틱으로 나를 공격하겠다는 거야?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우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포이즌. 너 정말 불쌍해. 시크릿 드럼스틱. 바람의 힘! 레이지는 어딨지? 어서 레이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요정 친구가 지금 어디 있을까? 레이지! 네 멍청한 요정 친구를 구하고 싶겠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그럼 하모니 스톤을 부숴야 될 텐데. 이를 어쩜 좋아.
레이지. 하지만 하모니 스톤을 부수면 하프가. 레이지와 스톤 모두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해. 이게 그 무엇도 친구의 생명보다 소중할 순 없어. 주주. 먼저 해야겠어. 시크릿 화장대! 치유의 향기! 나 때문에 하모니 스톤이 깨졌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옥탑방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레이지, 스톤이 있으면 하프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 하지만 친구를 잃고 큰 힘을 갖는 게 무슨 소용이야.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주주. 너무 아름다워. 우정의 힘이란. 그럼 이제 아름다운 요정 주주님과 시크릿 플라워의 노래로 동화나라 요정들을 불러볼까? 꿈속에서 그렸다 그 순간.